최근 서울 경기구 야구부 학생 A군이 같은 학년 야구부원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해자 중엔 현직 기아 심재학 단장의 아들인 심현석 군도 포함되어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학교 측도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은 분리 조치되어 해당 선수들은 사실상 야구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야구부 감독은 피해 학생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고 조치만 했었다는 게 알려져 더욱 파문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으며 동계 훈련 때는 목을 조르고 허리띠로 때리는 구타를 가했으며 여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반인 유적인 성추행적 언어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군의 어머니는 공중파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혔지만 심재학 기아 단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어떻게 야구하는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겠냐고 반론했고 진술서와 녹취록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심재학 단장에 대한 야구 팬들의 여론은 좋지 않은데요. 대부분 기아 단장을 사퇴하라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